개캔버스터즈 신인간극장 그 남자들의 사생활. 그냥 신입이 좀 게임 잘하는 뭐 그냥 회사원. 블루사이드 QA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철강계에서는 무릎인데 여기서는 네, QA 대장 사원입니다. 품질 보증이라고 버그 찾아내고 리포트해서 올리고 피드백을 줘서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뭐 이렇게. 일단 지금 홀맨 선수가 좀 버그인 것 같아요. 너무 못했어. 자신 있죠? 제가 선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나가서 다 이겨버리면 뒤에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 두 팀 다 확정됐으니까 제대로 진검승부 한번 해보자. 각 신인팀 제가 무릎입니다. 아 이거 온게임 쪽에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 팽장인 하우! 왕의 귀한 무릎! 정교한 글풍의 소유자 홀맨! 레저렉션! 데켄버스터즈 신인간극장 남자 셋 그들의 일탈. 네, 여기는 하늘공원이네요. 아름답죠. 저랑 통은 뭐 자주 뭐 따로 노는 사이긴 하는데 보통은 그냥 워싱에서 만난 다음에 거기서 딴 데 놀러가죠. 제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감독은 원래 따로 있는 거예요. 다 혼내줘야죠. 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호 형이 좀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구 형은 먼저 화나게 하면 주체를 잘 못해요. 리저렉션 그냥 게임은 그만하고 게임 만들러나 가세요. 평소처럼 멘탈 붕괴 그냥 시켜드릴게요.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세요. 화려한 공격술의 귀재 각신이, 벨 속의 공격대장 루드, 폭풍 공격 불도저 풍호 각신이. 전통 강호 레저렉션과 신흥 강호 각신이의 순위 싸움. 과연 데켄버스터즈 초유의 신기록 무패 행진으로 4강에 진출할 탑팀은 누가 될 것인가. 코리아 넘버원 파이터 다음 데켄버스터즈 파이널 비주 2차전 두 번째 매치업. 조 1위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혈전. 강호의 전설을 재현한다. 레저렉션 Come on. 승리의 고중 수표 레저렉스. 절대 패배란 없다. 레저렉션. Girl, look at that body. 세 명의 선수 먼저 내가 무릎이자 네. 해재민만 나오겠습니다. 아, 뭐 지난주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화랑을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썸팀도 네. 화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좀 등장할 줄 알았는데 네. 아, 전반적인 뭐 까다롱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좀 안 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 화랑이 배재민 이 무릎 패스로 네. 다시 한번 이번 시즌 첫 번째 등장이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아 무릎 선수가 네, 팀의 거구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홀맨 김정우 선수입니다. 네, 뭐 그런 이유는 뭐 1승 1패인 것도 있고 일단 홀맨 선수 오늘 자신의 메인 이미지였던 라스트 캐릭을 또 들고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 선수의 장점이라면 4강 또 결승급 가면 또 다른 선수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네, 점검의 의미로 또 캐릭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슬슬 그 시동을 거는 듯한 느낌의 네. 홀맨 선수. 그리고 하우 이지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팀이 가장 그 네. 성격만 건들면 이기기 그렇죠. 쉽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하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직 아, 이 무대가 실감이 안 나는 선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이상의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예, 오늘 사실 오늘까지 하고 좀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주도 예, 있다는 거 예,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4강 갔으니까 네, 4강 갔었고 이제 상대를 결정짓는 이 조의 1위와 2위를 결정짓는 바로 그 경기를 준비해 오늘 레저렉션의 3명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그 상대팀 각신이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파이터 이제는 우리를 신해라 부르지 마라. 최고의 전력의 무적함대 각신이 컴온 넘버원 각신이.
안정적인 전력, 약점이 없는 각신이 그들의 전진은 어디까지인가? 오늘의 마지막 승부, 각신이! 자, 각신이의 선수들이 먼저 각신이 이지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각신이 팀의 슬로건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깝지 않을 정도의 성적, 그리고 공격력, 뭐 캐릭, 뭐 변모도, 뭐 작전, 뭐 다 마저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버스터즈가 펼쳐지면서 가장 뭐 완벽한 팀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오늘 그중에서도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이어서 만나볼 선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풍호 선수입니다. 네, 역시나 포텐을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네. 이상한 스케이트캠 버스터즈에서 미를 사용하는 선수의 성적들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 풍호 선수가 속해 있죠. 네. 풍호 선수 잠깐 올라갔고요. 네, 상대편을 발 닦고 좀 쉬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야기대로 한번 풀어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각신이 네. 감독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루드 네. 장재준 선수입니다. 비록 1승이긴 합니다만 가장 위험이 있는 그런 1승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또 몇 승을 할지 뭐 출전 빈도수가 얼마나 될지 그게 관심되는 선수죠. 그러니까 사실 루드 선수도 예선 전적이 11승 1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쳐서 12승 1패한 건데 네. 굉장한 움직임이죠. 그렇죠. 나쁘지 않는 움직임에다가 지금 팀원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루드는 네. 사실 뭐 나올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1위 결정전을 펼치게 된 레저렉션과 각신이 만나봤습니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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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 신나는 목요일 밤! 다음 테켄 버스터 세컨 타임! 2부의 문을 연다! 에브리바디! 파이! 컴온! 네, 다음 테켄 버스터즈 2부 문 열겠습니다. 지금 오늘 만나본 이 두 팀! 사실 이제 4강은 확정이 됐고 네. 이제 상대를 만나는 그런 것만 결정되고 있는데 에이즈 워치 이후로 1위가 나진 이엠파이어 2위가 진폭 하켄베린이기 때문에 여기서 1위를 하게 되면 진폭 하켄베린을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2위를 하게 되면 나진 팀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런 네. 뭐 상성관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두 팀 특히나 각신이 팀 같은 경우가 내걸고 있는 인터뷰 특히나 세켄 버스터즈의 각신이 팀이 갖고 있는 자신감 네. 이걸 레저렉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좀 갖고 되고 각신이 팀은 정말로 이제 안 지고 버스터즈에서 초대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는 팀인가 이런 것들 검증하는 무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 TV 팟에서도 함께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경기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을지 양 팀의 팀 전력 분석 관전 포인트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전설의 부활을 꿈꾸는 레저렉션은 완벽해 보이는 조합으로 4강 진출에는 성공했으나 2차전 당시 하오가 선봉으로 출전,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맞서는 무서운 신예 각신이는 놀라운 속도로 4강에 안착, 방송 경험이 전무함에도 우승을 거론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전력 면에서는 레저렉션이 앞서 보이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4강에 안착한 각신이에게 쫓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레저렉션은 8강 경기 내내 전통적인 패턴이자 단점인 무릎 독재 체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힘겹게 승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불안한 패권으로 과연 마지막 1승까지 챙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각신이 역시 의도치 않은 1인 독재 체제로 굳어가고 있는 상황. 매 경기 선봉으로 나섰던 각신이의 활약으로 승을 챙기고 있지만 이 같은 전략이 강호 레저렉션에게도 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과연 최초 8강 무팽진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자, 모든 경기 기세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8강 경기 무패로 4강에 올라갈 팀 이제 바로 결정됩니다. 이 두 팀의 경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저렉션 대 각신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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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자, 8강 마지막 경기 양팀의 선봉 바로 무릎 그리고
박신희가 등장했습니다. 양팀 네. 가장 기세 좋은 선수들이 등장했네요.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의 기세가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이 한쪽이 무너지게 됐을 때 두 팀 다 불안한 모습이 보였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첫 경기부터 명암이 엇갈리게 됩니다. 자, 초반부터 일단 힘을 잔뜩 주고 시작한 거거든요. 선봉부터. 네, 무릎 선수 같은 경우는 화랑을 서브로 들고 나왔고 아무래도 데뷔진과 화랑 조합도 나쁘지가 않고 아 일단 화랑은 일단 강캐릭이라고 뭐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갑자기 강캐릭이라고 해서 뭐 만지기엔 또 쉬운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등장하게 되네요. 각신이 같은 경우도 로우를 일단 재미를 네. 많이 봤었는데 네. 그때 한 번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자 시작과 동시에 서로 하이킥 각신 선수 더블로우에서 바운드 스피니 자 다이브까지 노리고 자 다시 한번 꺾고 올립니다. 아직까지는 화랑이 아 좋아요.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더블 서머 자 원투니 너무 좀 쉽게 가는데요. 자 편하게 네. 편하게 각신이가 끌고 가거든요. 그렇죠. 우리 선수는 지금 긴장이 많이 된 모습인지 일단 각신 선수의 분위기 패턴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던지는 대로 그냥 맞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일명 뿌린다 그러죠. 자 뿌리는 대로 맞아주고 있고요. 아 네. 네 일단 데뷔진으로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초풍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아 유네비고 자 여기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각신이 여전히 들어가고 네, 아 각설도 한번 노려봤습니다. 만 빠지 않았죠? 네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서로 교차하는 모습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레이지 지금까지였습니다. 네. 아 오늘은 어설트가 두 번 다 일단 빗나갔고요. 잡기 좋고요. 자 화랑 자 화랑이 아직까지는 활약이 없거든요. 자 이거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아, 어려운데요? 슛으로 고비네이션에서 반격기 노려봤지만 거기 와 여기서 아 맞으면 끝이죠. 네, 네 나랑 마무리 아 그전에 슛으로 고비네이션을 때리고 나서 반격기를 노리고 아 서로 예 맞아 정말 치열한 싸움이 오가는 공방전 속에서 브루 선수가 그 많이 달았던 에너지를 역전했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역시 분위기 대세는 브루 선수 아 근데 이번에 나 밀어버리네요. 아 플라잉 내려차기 예 BR에서 예 생겼던 기술 변형을 많이 노렸습니다만 시계 방향으로 피우고 스피드 있다 다음에 옆차기까지 가격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맞는 브루 선수도 보시는 아, 분들까지도 예 섬뜩했죠. 각시 선수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에 행동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런 기술은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입증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자, 한번 몰아쳤을 때 각신이의 예. 공격력을 볼 수 있었던 그 장면이었고요. 하랑이 예, 패치된 로엔하이 예, 일명 로아이 공격으로서 지금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데뷔지 데뷔지 무서워요. 자 여기서 기운만 냈거든요. 드라곤 바꿨습니다. 네. 아래 한번 심어줬는데 이건 콤보가 들어가고요. 자 3단 다음에 예, 히어조 신기술이죠. 살짝이 두 번. 자 옆쪽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아, 아 조금. 여기서 들어오면은 자 끝나죠. 체력을 남길 수가 없죠. 어? 아 있네요. 헬프스로 들어갔으면 끝났지만 아무래도 안전하게 깃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 에너지가 로우가 파괴력이 있는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선수들의 성향 로우는 아무래도 서브 도움인 셈이 많거든요. 어 될성 뭐 자, 강수 좋습니다만 이 강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게임을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어퍼로 살짝 끌어올립니다. 일단 강수가 시작한 것이 그 분위기를 여기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선수가 아무래도 로우한테 좀 약한 모습을 뭐 과거에는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차독도 이렇게 좋고요. 나락을 좀 아끼는 모습인데요. 끝까지. 아, 이거 끝나요. 아, 여기서 오른쪽 잡히면은 끝나는 듯 보이는데요. 아, 역시나 맞지 않고요. 이쪽 드라구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드라구가 네. 영 좋지 않은데요, 들어놓고. 그러니까 각설트를 써야 되는데 우리 선수의 횡이동 능력과 초풍이 있기 때문에 나락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러다가 각설트와 샤프로의 이지선다가 들어갔었거든요. 이러다 교차타기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어퍼라든가 패턴 이런 게 들어갔었는데요. 아, 마무리가 되네요. 이니셜이 다 빠졌습니다. 네. 아, 선봉 대결에서 무릎 선수가 각신을 잡아주면서 레저렉션의 분위기를 올립니다. 네. 이제 무릎 선수 특히 레저렉션의 단점이나 장점이죠. 포지셔닝에 있어서 완벽함. 무릎의 선봉은 완벽합니다만 그것이 이겼을 때의 완벽한 거지 물론 지금은 이겼기 때문에 예, 그 완벽함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레저렉션 무릎 선수의 분위기 만든 그 선봉의 움직임 네. 잘 풀렸고 각신이 잡았습니다. 이어 승장 선수 풍어가 나오네요. 네, 준견은 항상 등장을 했고 이 선수의 장점이면 라면 정말로 이 선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대회에서 이 선수가 좀 능력을 부여받는다고나 할까요? 덤벼 보라고! 자 그런 것들을 예, 이 무릎과의 경기에서 레저렉션 경기에서 전속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각신이 팀은 더할 나위 없는 기세를 얻게 되고 기세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예,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자 리와 카지아를 들고 네. 등장했습니다. 풍호 자 근데 내려찍기를 지금 시계 방향으로 피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자 3광으로 시작했는데요. 마두에서 어려운 콤보 시전하네요. 네 어려운 콤보 시전한다는 것 자체가 예,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선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낸다는 거
아, 끝났어요. 선포이브 끝나죠? 대초 좋았네요. 야, 이번에는 좋네요. 네, 웨이브 투복에서 빨려 들어왔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시계행신으로 횡이동하다가 맞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계에서 피했다. 나선함 체주. 이거는 나락을 깔아두고든 건데, 부원 선수가 나락보다는 자존과 초풍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그 당시 경기에서 쿠마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뒤쪽으로 나가는 화랑을 취역을 합니다. 일명 끌초라 그러죠. 네. 그래서 초풍을 당겨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화랑의 파괴력. 화랑의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거든요. 자리가 긴장했습니다.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요. 네, 로아이 들어가면 정말 후회합니다. 자, 로아이 들어갔어요. 로아이 들어갔어요. 로아이 들어갔어요. 초풍밖에 때릴 게 없어요. 저럴 때 사실 초풍을 보지 말라 끌어줘야 되는데 먼저 끌어버려요. 여기로 올렸으면은 자사 라후에서 바로 끄고 이건 나오겠습니다. 바로 가지고 오면 라운드 스코어 1대 그러니까 그 전에 화랑 예전 화랑은 조스카야 횡이동이 샤프클레는 그 다음에 워터클레 한번 그 자세를 많이 이용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플라잉 내려찍기와 로우의 라이 그 다음에 조스카이로 연구되는 이 유기적인 동작이 워낙 강력해졌기 때문에 네 물론 아직까지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초풍이라든가 이런 공을 맞으면 약하긴 합니다만 데미지를 세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데빌지를 보세요. 무릎 선수가 잘하는 건 뭐냐? 정말 잘하고요. 그 잘 바꾸는 모습은 퍼펙트맨의 경기에서 나왔었죠. 네. 자, 그 변경 이후에도 지금도 좋죠? 자, 이거 좋네요. 자, 이거는 콤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슬라이딩 넣어주면서 펌프퀵. 슬라이딩 자세에서 펌프퀵 넣어주고. 실버힐을 노려주지 않고 와우르러퍼 이거는 좀 야 이거는 자, 어디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끝날 것 같긴 한데 마무리가 되네요. 예. 히우소의 마지막 데미지가 워낙 강합니다. 예. 클라이던, 자 이어서 네 번째 라운드 클라이던트도 상당히 데미지가 좋고요. 궁합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아 무릎을 못 막았는데 자, 아 콤보 잘 때리네요. 안 맞네요. 네 맞진 않았습니다만 뭐 실력이 나쁘진 않았고요. 자, 이거는 바꾸는 척 하면서 오히려 낚시를 하나요? 그렇죠. 낚시를 하나요? 이거 제대로 낚았죠? 네, 완전 낚았어요. 그대로 밑으로 끌어올리고. 완전 대어 낚았어요. 이거는 월간 낚시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러면. 계속해서 연간 낚시, 네. 연간 낚시 나와요. 나라까지 들어가고요. 오늘 힘을 못 쓰네요. 아, 구석에 몰린 상황에서 이제 툭 치면 끝날 체력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도 좀 애매한데요? 하지만 이 툭 칠 체력에서 바뀔 수가 있나요? 자, 자, 역시나 낚시 나왔어요. 만낚시 들어갑니다. 자, 어디까지 끌고 왔죠? 이거 벽까지 가, 벽 포기하고 일부러? 카자가 여기서 카자 나왔습니다만 레이저를 활용한 느낌은 없었고 접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네요. 이번에서 활려버리네요 풍어. 역시 풍어의 그러니까 화랑의 전진한 스텝에서의 초풍이 약하다. 이 점만 빼면 화랑은 정말 강한 캐리. 근데 상점상 카자한테 좀 약합니다. 하지만 카자의 대회 때 3명밖에 출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카자는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워터필 하는 거. 이게 나빠서 사실은 화랑의 단점에서 여기서 나오면서. 자, 옆으로 한번 빗나갔죠? 자, 아슬아슬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데미지는 뒤 옆으로 나왔습니다. 아슬아슬이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아예 기대도 안 됩니다. 후 부르면 끝날 체력, 완전 네. 체력이에요. 케우 뜨기 전까지 케우 외치기가 겁납니다. 그 정도로 태그투라는 게임이요. 자, 잡는 건 아래에서 피했고요. 이번 잡는 건 피합니다. 아 이건 아니죠. 한 번 더 안 누울 거라, 그러니까 누울 거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뒤로 굴렀고요. 남은 시간 35초. 초풍을 심어주면서 다른 거를 깨하고 있습니다. 자 라운드를 끝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초풍을 노리는 척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초풍인. 자 체력 싸움 정말 돌고 도는 이의 심리의 끝. 언젠가 초풍인데 그 언젠간이 언제냐는 거죠. 남은 시간 여기서 아직도 네. 참아요. 초풍 아직도 참고 싶었죠. 어차피 체력 싸움 하면 초풍인데요. 야 이렇게 참아서 지금 박수로 보내죠. 브로토 명제. 아 결국은 마무리되네요. 그러니까 초풍인 거는 선수들도 알고 관중들도 알고 자신도 알고 다 알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거거든요. 아 이게 무릎 선수의 단점 중 하나면 같은 팀에게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그것도 단점입니다. 자 뭐 무릎 선수 베제민 선수가 이렇게 힘을 내면서 홀맨과 하오는 사실 네. 지금까지는 손풀 그런 기회도 못 얻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남아있는 선수 네. 루드가 되겠습니다. 루드 선수는 일단 경험 자체가 상당히 적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의 뭐 마인드라든가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플레이 추구 방식이라면 충분히 그런 걸 능가하고 압도하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무릎 선수라고 할지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흔들리지 않는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스카가 준을 선택해 등장했습니다. 특히나 아스카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좀 강심장이 많아요. 네. 일단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이러면서 들어오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루드 선수가 정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스카 주둥에서 유일하게
예, 앞뒤 움직임을 많이 하는 선수가 보통은 사실은 정축 운동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 미야비. 자, 정말 과거의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회에서 2007년도를 만나고 2007년도 얘기는 네. 끝났어요. 2007년도에 만나고 네. 거의 5년 만에 마주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 역사 살짝 얘기하는 동안 일단은 네. 각신잉의 네. 루드가 하나를 빼앗아 왔고요. 네, 그 정도로 올드게이머죠. 아, 이거 콤보 시트가 좀 아쉽네요. 자, 이제 호밍기가 패치가 됐죠. 자, 조스카이! 아, 위쪽으로 뽑아 올렸고요. 조스카이 맞으면, 물론 콤보 뭐 약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약하게 때린 거죠. 자원이단. 누드 선수의 특기라면 자원이단과 지금처럼 안개차기 호밍기를 올려주면서 아스카는 사실은 많이 쓰진 않습니다. 위아비는 정말 옛날 게이머들이 많이 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선수 전통을 구현하는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통하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씩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변경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참습니다. 네. 레이지 양 선수 모두 킵니다. 영락씨 잘 노렸고요. 자, 두 선수 이제 화랑 레이지는 꺼졌고요. 자, 화랑은 아스카준한테 정말 약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예. 연결 동작 거의 마무리까지 갈 듯 보이는데 데뷔진 낚시, 영락씨 바운드 되나요? 되나요? 되네요. 튕기면은 벽에서 가서 그대로 안 끝나나요? 이거 몰라요. 끌뿡했다는 거는 원잭과, 그러니까 아스카는 원잭에서 파송되는 마무리 기술이 많거든요. 네.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걸리지 않았다는 거. 자, 이번에도 크게 한번 시작을 해봤었는데 자, 그것이 걸리지 않으면서 네. 자, 루드가 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일단 루드 선수는 공격적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공격 안에서 안전함이 너무나 많이 묻어납니다. 그 정도로 성향은 공격이지만 많이 그런 것들을 펼쳤던 그런 포메이션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브루스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네. 자, 이번에 가까이 왔는데 이번에 초프로 한번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안 맞죠? 네. 자, 이때 전통적으로 예선전에서도 루루 선수가 준과 아스카 조합에서 패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서도 화랑과 데뷔진 조합이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검증하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조합에 대한 약점이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1위 결정전에 좀 등장하게 됐네요. 그렇죠. 자, 이거 안 끝나고 끌 수 있다는 점. 그게 자원이단입니다. 그런데 막 전에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렸네요. 지금 같은 상황은 두 선수의 심리를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바꿀 거라고 생각할 거라면 백딕신을 빠져야 되는데 로아의 자원이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화랑이 약한 거고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슬쩍 꽂았는데요. 이거는 예상을 했네요. 자 나오는 것도 잘 되네요. 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외웠죠? 순간적으로 외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다시 한번 화랑으로. 자, 화랑은 네, 그렇죠. 화랑보다는 데뷔진이 낫다는 거죠. 끌뿡. 여기서 끌어올리면 또다시 라운드 스코어를 동점을 만듭니다. 무릎.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습니다만 그거를 정말로 정말 잘 때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그런 잡기를 일단 빠져나왔고요. 네. 일단 하이킥. 그렇죠. 아스카의 전매 특허의 하이킥을 써줘야 되고 퍼플 잡기로 준으로 완벽하게 바꾼 모습. 준이 조금 더 괴롭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랑을 많이 때려줘야지 데뷔진이 힘을 못 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상대는 치고 나와야 되는데 치고 나오는 단계에서 또다시 잡기를 허용을 했습니다. 레이지 모드까지 날아갈 시점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밀기는 했거든요. 자, 반격기 언제까지 참나요? 끝까지 참았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참았네. 발코리 브레이크. 자, 이거는 조스카이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커맨드 미스가 나오는 모습. 자, 승부수거든요. 승부수. 자, 앞격 넣습니다. 맞지 않고요. 초풍 넣어준 척하면서 웨이브 두 번에서 웨이브 세 번 생백에서 데뷔진 까마귀가 좀 헷갈리게 하는 요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템 조박치기 그냥 바운드. 자, 여기서 한번 데뷔진 도어를 포기하고 쥐어줬고요. 나살. 자, 어차피 못 바꾸는데요. 자, 이거 시계인신 노려지는 싸움에서 이거는 패기 싸움이에요. 남자 17초입니다. 서로 올라왔을 때 살짝 옆으로 올렸습니다. 콤보 어려워요. 자, 어려운 콤보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죠? 남자 12초에서 한방 때리고 뒤잡기! 자, 이러면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여기서 무릎에 올킬. 정말 힘들게 올킬합니다. 각신이 팀 같은 경우는 물론 1세트를 진 게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 선수가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무릎 선수가 이번에도 올킬 힘을 보여주면서 네. 레저렉션 홀맨과 허울을 완전히 쉬게 만들고 각신이에게 먼저 1세트를 따냈습니다. 자, 1세트 경기는 무릎에 원세 되는 경기였습니다. 일단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뭐랄까요, 선수들 간의 그 심리에서 무릎 선수가 조금 더 앞섰다. 그러니까 정말 그 1cm를 계속 벌려서 2cm를 만들었고 네. 그게 결국에는 100cm 정도 가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씩 앞서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무릎 선수가 활약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이 굉장히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더니 조금씩 조금씩 깎네요. 네, 어떻게 보면 풍호 선수의 그런 소풍이라던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모습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무릎 선수가 잘했던 거는 사실 그전에는 우선 레시피 순이 초풍이 먼저였어요. 초풍을 넣어주고 중단과 하단을 때리는 순서였다면 이번에는 초풍을 안 하고 중단과 하단을 넣어주다가 초풍으로 마무리하는 예. 바꿔서 그냥 호떡 뒤집던 뒤집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느 타이밍에 뒤집냐에 따라서 호떡이 맛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풍호 선수도 그렇고 로드도 마찬가지고 이 두 선수에게 먼저 네. 일단 무릎이 뒤지다가 그 네. 역전하는 그랜드를 연달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양 팀의 선봉 변화가 과연 있을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테켄 버서즈 2세트 매치업 레졸렉션 대 갑신이 렛츠고 빵! 아, 이 두 번 세트 무릎 선수는 무릎을 필 네. 뭐 생각을 안 하네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드렉션은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좋은 승률을 만들었던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왜 뭐 필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자, 그리고 각신이 팀에서는 그 루드가 등장했고요. 네, 루드 선수가 아무래도 방송 경험 능력 부분이라던가 가장 좋은 내용을 펼쳤다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됐던 건지 일단은 선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적으로 봤을 때는 화랑을 상대하기에 가장 좋은 캐릭인 건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데빌진한테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데빌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 데빌진의 움직임에서 결과적으로는 베제민 이 무릎 선수가 승리까지 연결시키는 동작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한 끗 차이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차이를 얼마만큼 벌려놓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짠발과 짠손으로 접근을 못하게 한 다음에 하이킥보다는 미압이라던가 자원이란을 심어주면서 행위동작 압경! 아, 이건 좋은데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잔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에서 여기서 한번 끊겼고요. 네. 중 같은 경우도 짠손을 넣어주고 기상 오른 어퍼와 미아비를 넣어주면서 그렇죠, 지금처럼. 자, 기가 막히게 잘 바꿔줬는데 짠손 씹어줘서 행위동작 하면 안 가요. 네, 이 선수가. 아직도 흐름은 네.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무릎. 네, 이렇게 안 옵니다. 안 오면 올 것 같을 때 자원이란이라던가 짠손으로 끌어주거든요. 이번에 아게차게 끌어오는 거 좋은데요? 콤보 들어가요. 네, 콤보가 들어갑니다. 개인 콤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자, 뒤로 나왔을 때 다 커버 위쪽입니다. 초풍만 안 맞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참았는데 그것이 다 열고 됐고요. 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화랑으로 어떻게든 때려야 되는데 가장 때리기 힘든 캐릭이 눈앞에 서 있으니 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결국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화랑은 불란인 거라는 자세를 들게 됐을 때 가드가 불능입니다. 가드가 불능이라는 건 뭐냐. 위치가 긴 아스카와 준의 기술에 불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안개차기, 이슬차기, 용차, 기살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완전 루드가 이번에는 굉장히 네. 여유롭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역전패를 네. 1세트에 당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네. 이런 긴장 놓치면 안 되겠죠? 아, 콤보가 어렵죠. 여자 캐릭인 것도 있고 방송 무대 여러 가지 소속하에는 맞지 않습니다. 루드 선수는 전체적으로 결정적인 타이밍에는 수비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큰 거만 맞지 않다는 네. 생각인가요? 일단은 짧게 짧게 끌어가는데요. 자, 준이 정말 괴롭고 잡기가 안 보여요. 일단 손이 좀 짧은 캐릭, 여자 캐릭 같은 경우는 잡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짧은 캐릭의 이점은 잡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잽이 좀 짧은 대신에요. 자, 이번엔 좀 잘 풀어졌는데 옆을 잡았습니다만 공격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싸움에서 초풍을 잘 넣어줬던 무릎 선수. 그러니까 중단을 일단 넣어준 다음에 결국 초풍을 넣어줬거든요. 이번에 초풍을 넣어주네요. 심어주다가 초풍 네. 연결시키면 이번 라운드는 바로 무릎이 가져갑니다. 분명히 생각은 어느 정도 할 거예요. 하지만 선수들이 초풍을 계속 기다리자니 중단이 계속 괴롭고 중단은 결국은 잽 빠른 10프레임 잽류로 끌어줘야 되는 게 정설이고 그 빠른 잽 사이를 13프레임, 14프레임 초풍이 넣어준다는 거 반박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 이럴 때는 자원이단이 나오는 거고요. 네. 롱앤 하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특히나 그 네. 화랑이 자원이단의 활용도가 네. 굉장히 높은데 네. 자, 변경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공격력을 뛰어나갑니다. 2대2 농구 게임이라면 지금 약간의 구명을 보이고 있는 건 화랑이라는 선수거든요. 화랑이라는 선수의 체력을 빼게 만들어서 예. 더블 수비를 하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더블 수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빌진만 노리면 됩니다.
데빌진만 공략하면 돼요. 하랑은 나약하거든요. 지금 앞에서는 사실 하랑이 별로 힘을 쓰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상성상 전반적으로 어려운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네.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스카를 플레이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습니다. 생각 자체가 역방격과 수비의 능력을 많이 하고 역카운트를 많이 누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요. 아, 게다가 무릎이 거의 뭐 동작을 읽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고요. 네. 자, 결국 데빌진인데 화랑이 없기 때문에 데빌진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데빌진이 날뛴 다음에 화랑이 나왔을 때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요. 네. 이런 것들을 심어주다 올라가는 것이 이제 네. 초풍인데 자, 이번에는 그거 전에 조금씩 깎아줍니다, 루디. 자, 지금 초풍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마지나선에서 황혼 바운드 콤보는 뭐 뛰어나죠. 네. 자, 다 그런 거 예상하고 완전 노렸네요. 아, 기다렸다 치네요. 측면 각도이기 때문에 콤보 어려워요. 그렇죠, 변형 콤보. 자, 초풍으로 때리려고 했습니다만 아, 오른 어퍼가 나갔으면 뭐 이런 건 나쁘지 않고요. 양잡. 자, 이제 남은 시간 20초입니다. 아, 또 라운드 쫓아가네요, 그럼. 네, 라운드 쫓아갑니다. 결과론적으로 분수령은 초풍을 막게 됐을 때고 데빌진의 에너지를 깎지 못했을 때예요. 화랑의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깎음에도 불구하고 네. 데빌진이 살아있느라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데빌진의 그 초풍이 언제 나오느냐, 그 네. 타이밍인데요. 다리 들면 안 돼요. 화랑은 다리 들면 정말로 나약한 존재로 아, 길로틴 노려봤습니다. 맞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데빌진이 등장했습니다. 짧게 풀어내면서 거리를 줍니다. 양잡 너무 많이 늘었어요. 앞격 누리고 양잡이 너무 많이 누린 감이 좀 있고요. 나사 이후에서 나사 3 변형. 나랑 막네요. 아, 나랑 막네요. 이번 타이밍 루드거든요. 자, 이러면 많이 가져가는데 많은 청신호죠. 어떻게든 데빌진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싶을 겁니다. 자, 짧게 풀어냈습니다. 뒤쪽으로 아, 여기서 올라갔을 때 아, 이거 끝났겠는데요. 아, 바람을 불러낼 수 없다고 불러내네요. 케이오. 자, 이번에는 무릎 선수 네. 선봉에서 끊어주는데 성공한 루드 선수입니다. 저 뭐 캐릭적으로나 경기 내용적으로나 가장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뭐 엔트리를 예, 적절하게 배치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드가 먼저 무릎을 끊어주면서 네. 첫 번째 선봉전에서 승리를 따냈고요. 자, 이어서 항상 네. 미드를 담당하고 있는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홀맨이 등장합니다. 네, 홀맨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라스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지아 헤이아치보다는 카지아 라스가 파괴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에크 선수와 같은 캐릭의 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워낙 그 무릎 선수도 뭐 화랑을 통해서 썸킥을 변경을 통해서 뭔가 네. 감을 찾는다면 저 홀맨 역시 라스를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감을 4강을 위한 그 보석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홀맨 선수는 2007년도 DR 시리즈에서는 초반에 니나 그 다음에는 헤이아치를 이제 데빌진 다음에 헤이아치로 갈아탔었고 6탄에서는 카지아 다음에 라스. 쉽게 얘기해서 헤이아치보다 라스의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럼 홀맨 선수가 보였던 라스는 기존 버스터 6명에서 나온 라스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말 나오자마자 악격 먼저 카지아가 나왔기 때문에 카지아가 먼저 나오면 나쁘지가 않죠. 아까 전에 화랑과 반대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지아는 네. 사실은 중과 아스카한테 좋아요. 그 이유는 기용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제 라스인데 자, 홀맨의 라스의 다른 느낌 한번 볼까요? 예, 스맥고레이스. 자, 이면 구두 닦기라고 하죠. 네. 네. 뭐 지금 뭐 실제로 뭐 풍모 선수가 네. 발딱하신다고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자, 일부러 레이지 모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긴 하지만 70%가 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주는 모습. 아, 지금 커터는 위험했었는데도 홀맨 선수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고수들 플레이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위험한 기술을 심어주면서 소밀 콤보. 예, 옛날 콤보를 넣어주고 있죠. 쉽게 해서 올드 콤보. 한번만 쉬고 아 너무 올드해서 그런데 한번 쉬어봤습니다만 예. KO까지 연결시키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헤이아치 콤보와 카자 콤보의 지금은 예, 혼동이 좀 왔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뭐 워낙 홀맨 선수 라스 다시 등장해도 네. 탄탄하네요. 네. 카자가 좀 불안한 모습 많이 보이는 게 카자 같은 경우는 기어권을 노릴 수 있습니다만 초풍을 노리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좀 뽑히기 때문에 안전한 라스로 잘 바꿨어요. 그 전판 노킹을 맞았기 때문에 외부 코로나 콤보 안전하게 넣어주겠죠. 카자를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레이지 모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 능력에서 잡기 다음에 라스가 때리는 결실도 좋거든요. 야, 아니, 끝까지 한번 치고 가네요. 네, 다시 말로 코로나. 측면 공 맞지 않고 미야비? 미야비? 장손으로. 이건 정말 잘 끊었네요. 이야 위험한데요. 아, 2탄이 잘못했네요. 마지막 한탄은 네. 빼내지 못했습니다, 홀맨. 보통 웨너퍼를 떼어주고 대시에서 웨너퍼를 누는 그런 과정에서 끊는 걸 깨했습니다만 데빌봉으로 변신했다는 건 초풍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블 어퍼가 있는 데빌봉으로 변신. 그렇죠, 더블 어퍼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이제 속이 보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1타만 넣어주면 다음부터 헷갈립니다. 이러면 태세를 넣어줄 수 있고 태세를 넣어줘다 보면 자중이 넣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루선도 허락하진 않네요. 자, 아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공격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자, 나 자훈이 날 거 완전히 예상을 했습니다. 뭐 노킹 카운터를 내렸는데 맞지 않았고 샤프론
자, 자 옆에서 자 콤보 어려운데 잘 치는 거 카네스 집어넣고 자 콤보 쳤을 때 뒤쪽일 때 박가 좋습니다. 쫓아가는 거 추격해서 일단 쳤고요. 자 이거 끝나죠. 벽을 바로는 가운데 자,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아, 콜맨의 움직임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네. 가자의 부재. 지금 라스, 오히려 라스가 좀 좋고 가자가 안 좋거든요. 더럼프 다음에 콤보는 잘 누르고 있습니다. 100% 데미지를 때려준 모습. 자 안전한 콤보 넣어주고 그렇죠. 이 다음 문제 잡기 풀기 상당히 어렵죠. 아 이걸 끝낼 수가 있었는데 자옵니다. 아, 뒤에서 자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좋았어요. 잠정 파고 있다가 다시 한번 변경을 해서 안쪽 들어가고요. 들어 올리고요. 자 위기가 기회로 한순간이 바뀌네요. 역공을 너무나 잘. 아 이러면 여기 끝까지 연결될 뻔했습니다. 한번 잡았습니다. 흘려주기. 자 흘려도 뭐 가장 강한 콤보를 때렸긴 합니다. 합니다만 자 짠손 아, 준혜이용 움직임에 네. 지금 대처가 안 되거든요. 아, 네, 자세 이용한 예, 양자 찾기를 마지막까지 풀지 못했고요. 자, 꿀뿔 로리 선수가 아, 아니죠. 안 여기서 홀맨까지 네. 잡아주면서 자, 로드가 선보 나와서 무릎과 홀맨까지 연달아 꺾어줍니다. 언제나 레전션의 예, 불안 요소죠. 무릎 선수가 무너지게 됐을 때 예, 정말로 예. 쓰나미처럼 나거든요. 예, 정말로 그냥 줄줄이 도미노처럼 네. 쓰러진 2연상을 하우 선수가 막아줄 수 있을지. 자 하우 선수도 지금 일단 4강의 맛은 맞습니다만 이게 높은 단에서 네. 팀에게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어려울 때 하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축복대 일명 제기차기라든가 일보였다 예, 앉아있다가 손으로 뽑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윤보수나 톡킥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갔을 때는 잘합니다만 졌을 때 팽대팽에서의 멘탈 붕괴 됐을 때는 질체불야를 쓰고 규탄격장 예. 뭐 일명 하단의 기술 이런 것들 근데 팽도 아스카와 준한테 안 좋아요. 왜냐 하단이 용이한 기술들은요 그리고 접근이 어려워 딱 기술이 먼저 날라오거든요. 행동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물론 하우스 행동 능력 잘합니다만 네 자 그렇죠 원째 자 먼저 팽으로 슬슬 치기 시작하는데요. 네 자 축복대 제기 시리즈 그렇죠 제기를 찾으면서 네 삼종 제기라 그러거든요. 자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면서 네. 조금씩 체력을 갖기 시작하는 양 선수. 네, 측탕대, 측폭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기술의 발 기술들이거든요. 아 석초 중 못한데 아직까지 변경이 없는 가운데 일단 바꿔줬습니다. 네. 자 일단 뭘까 팽은 일단 안 통한다는 게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 앞 오른발 체기가 있기 때문에 전신과 장신을 이용한 기술들. 아 행동 능력 지금 상당히 좋았네요. 자 옆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번 쳐줬고요. 이제 진으로 네. 등장해서는 상대편의 체력을 조금씩은 치고 네. 있습니다. 자 레이저 한번 줬고요. 바뀌자마자 위험했죠. 자훈이 잘 눌렀어요. 하이킥. 전체적으로 레전드 선수들이 아 가네요. 네, 네 무릎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스카와 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네요. 네, 네. 지금 모습에서 루 선수는 레전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레전드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정면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스카한테 정면 승부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굳이 네. 뒤쪽으로 빼지 않고 이번에는 벽까지 연결시켰는데요. 네. 이거 무모한 거예요. 이거는 굳이 힘 싸움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게릴라전을 펼친다는 그런 개념이 안 나오고 있네요. 데미지 싸움으로 가서 둔가 아스카 이기 선수는 철권끼리 다시 사겨주면서 몇 개 없거든요. 아 여기서 한번 흘려주면서 네. 레이지로 활용한 공격을 펼칩니다. 하우스 선수의 주특기는 행동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벽 가득이야. 세장 가득이 질체. 아 그런데. 질체를 무리하게 해서 전판에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움직임들을 그냥 읽고 있습니다. 루드가. 네. 장면장 나쁘진 않습니다만 행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아스카한테 노예거든요. 데미지 노예예요. 그렇죠. 행이동 능력. 지금처럼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라운드 하나 쫓아갑니다. 1대1. 반시게인지 피하는 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시게인지를 또 하게 됐을 때 아스카는 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또 있죠. 네. 네 지금처럼. 네, 바로 나와줍니다. 네. 이수차기를 넣어주는 거죠. 자, 바운드 한번 치고. 아, 세븐 노려봤는데요. 네. 박경.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만. 박그라는, 예. 수소가 들어갑니다. 이거 안 바꾸면 끝나거든요. 자 벽까지 갖고 그렇죠. 여기서 안 바꿀래 안 바꿀 수가 아, 없습니다만 뒤에 잘못 바꿨어요. 야 이거 뒤에 못 도망갔어요. 아, 결국은 맞아서 끝났습니다. 배그 크러쉬로 바꿨어야 됐는데 네. 어떻게든 다음을 깨야하기 위해서 보통 고수들이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 잘 바꾼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히려 못 바꾸는 요소가 이런 것들이에요. 네. 자 결국은 지금 이거 루드에게 네. 올킬을 하게 되면 올킬 이래서 네. 보스파이트까지는 또 묘한 그림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뭐 하우가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고 자 주돌 이거는 예, 2라운드 타임 마칩니다. 자 좀 가볍게 컴비네이션으로 네, 그렇죠. 2대2 만듭니다. 네, 올킬 내줄 수 없다는 움직임 원투 돌려차기 어떻게 보면 하우 선수가 루드 선수가 가장 까다로울 거예요. 자 단어로 한번 시작합니다. 네. 다치살 기살. 자 콤보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요. 굉장히 편하게 똑같은 상황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끝났거든요. 그 전에 사실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큰 교훈을 얻었고요. 아까웠으니까요. 네. 일단은 1이 2기 때문에 아 미안 카운터 추가 콤보 들어가고요. 자 돌려줘. 아직까지 체력은 전혀 소진이 없습니다. 풍호 아 기회 잡았는데요. 자 루드 선수 자 전장 아 이걸 때렸어야 되는데 아우 이 짜증 때렸어야 됐고 양짝 걸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리잡기를 통해서 치기 들어가죠. 여기 3번 더 추격타까지 했고요. 왜요? 아 끝에 올킬로 가나요? 올킬로? 올킬로? 올킬로 가나요? 바꿔자마자 일단 컷을 한번 잘랐습니다. 네. 자 나후에서 자 어, 이거 우산 타고 들어왔죠. 아 우산 커맨드 괜히 우산 타고 들어왔죠. 아 이거 세리머니 써 움직임. 이 우산은 사실 제가 아이템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2주 전에 사실 들었던 건데 네. 예상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저 커맨드를 물어봤었거든요. 네. 예, 판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예, 지금처럼 사용을 하네요. 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로드가 팀의 분위기를 위한 그런 움직임 썼거든요. 똑같이 되갚아 주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맞춰줬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보스 파이트로 왔는데 1경기와는 달리 1경기는 굉장히 치열하게 갔고 네. 지금 이거는 뭐 올킬 두 번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끝냈거든요. 그렇죠. 체력적으로는 아무래도 각신이 팀이 좀 유리하지 않나. 역시 추격하는 입장 그리고 젊은 패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네. 레드션 같은 경우는 무르 선수 지면은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4강은 올라간 팀인 건 맞습니다만 욕조에 물 빠져서 그냥 쓸려나가는 예.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단계 두 팀이 다시 한번 보스파이트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네, 보스파이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스파이트 각 팀의 1세트와 2세트를 한 점씩 따내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기 위해 대장들이 펼치는 한판승 동의어 대장전. 게임의 룰은 제한이 없는 프리스타일로 하나의 캐릭터로 대전에 참여할 수 있어 1대1 대전과 1대2 대전까지 가능하다. 단, 팀 내 메인 캐릭터는 중복 불가. 자, 올킬을 주고받으면서 네. 레드락션과 각신이 지금까지 뭐 오늘 승리하고 있는 선수는 딱 두 명입니다. 무릎 선수와 루드 선수. 그렇습니다. 이제 나눠졌는데 이제 누가 보스파이스로 대표로 등장하게 될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무릎 선수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일단 뭐 이러다 자리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일단 하우 선수로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 아직까지 얘기가 조금 더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이고 네. 자 각신이에서는 이제 누가 등장할지 일단은 오늘은 각신이가 힘을 못 발휘했거든요. 네, 루드가 힘을 냈는데 그렇죠. 엄청난 힘을 냈고 예선전의 성적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예, 데이터에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대로 이제 앉아있는 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경이 있는 건지 선수들이 지금 약간 일어나서 앉아서 약간의 그 네.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 예, 뭔가 지금 예, 저는 사실 누가 앉았는데 지금 보이거든요. 예. 아 그런가요? 네. 아 카메라 동선에서 제가 딱 봤습니다. 아 여기 네. 뒤에 보이네요. 네. 한 명 자 보이고요. 그러면 네. 누가 등장할지 그 반대편은 제가 못 봤는데 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태켄 버스터즈 3세트 매치 대장전 레졸렉션 대 각신이 렛츠고 자 오늘 느낌 되는가요? 선봉전에 네. 아 재대결이네요. 무릎 선수와 각신이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 루드 선수 좀 아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루드 선수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각신 선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데뷔진 상대할 때 드라그노프라는 캐릭이 나쁘지가 않고 워낙 자신이 있어하는 선수입니다. 뭐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기지 못하면 검증된 게 아니거든요. 검증할 수 있을지. 하나 드라그만 나왔나요? 네 하나 예 솔로 하나 나쁘지 않죠. 아 화랑대 화랑 아야 아닌가요? 화랑 아니고 카지야 카지야 아 야 이런 드디어 1대1 보네 드디어 1대1 보네요. 아 하지만 이 룰은 홀맨 선수가 오늘 카지야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아 이 룰은 제가 알기로는 실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정신을 그렇죠. 아, 예, 일단은 예. 그 동료 선수의 메인 예, 캐릭터는 예, 선택할 수가 없는 걸로 네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일단 중지를 하고 네 이것은 예, 일단 일단 스톱을 해야 되거든요. 정지를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홀맨 선수의 메인이 카지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규정으로 그렇게 규제해놨기 때문에 이런 주의를 한번 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주의를 한번 줘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카지아와 팽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애가 네. 아 그리고 역시 홀맨에서 했던 라스도 선택할 수 같은 캐릭에 허용되는 모든 캐릭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무르 선수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LOL로 따지면 네. 카운터픽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곤오프를 가장 잘 이길 수 있는 캐릭은 갑자기 LOL이 나오네요. 네, 카즈아입니다. 네. 카즈아가 샤프너라는 네. 기술을 더블오프를 때릴 수 있고 네. 네, 각설트를 보였을 때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고를 수 없다는 거. 네, 평소에 무슨 게임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스파이트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테켄 버스터 3세트 매초 대장저 레저렉스 때 갓신이 렛츠고 빵!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각신 선수 드럼으로 불을 선택을 했고 네, 화랑. 아, 화랑 가네요, 화랑. 글쎄요, 화랑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진짜 역량일 것 같습니다. 네. 각신 선수는 하나로 잘 합니다, 평소에도. 네. 그런 무릎 선수의 화랑의 역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각신 네. 선수는 워낙에 또 하나에 대한 뭘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이용하는 선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나 대 하나 이러면 폭탄이 됩니다. 슈트론 스매시. 자, 자 시작과 동시에 테이크다운까지 시도했습니다만 네. 풀어냅니다. 자 샤프너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오! 미스터 끌어올립니다. 자 콤보 맞지 않고요. 전체적으로는 화랑이 좀 많이 끌려다닐 거예요. 예. 네. 끌려다니는데 어? 카운터? 카운터? 야, 여기서 카운터 파운드 한번 했나요? 여기서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맞습니다. 끝까지 가네요.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친의 한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봐도 하단할 것 같았어요. 지금 로에나야 할 거라고처럼 보였거든요. 네. 완전 낚시 물었어요. 나 로에나야 할 건데 이런 느낌 받았었는데 아니었거든요. 아 무릎의 매력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단. 가치 선수는 일단은 뭐 전진 네. 공부 잘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끝까지 네. 가겠나요? 이거 마무리됩니다. 네, 1대1 모드에 갔을 때는 선수들 에너지가 같고요. 게이지도 같습니다. 네. 시간이 80초에서 60초로 변경이 되고요. 자, 각신이 선수가 이제 네. 어설트를 굉장히 아끼는데 그렇죠. 내려치기. 자, 기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에너펑 찔러주기. 슈트롬 양자. 아, 이건 좋았네요. 예상이 여전히 힘들었고요. 네, 이거 맞습니다. 낮추갔다, 마무리. 아, 오늘 화랑. 네, 마지막 화랑에 그 전에 플라잉 내려치기를 왜 했느냐. 플라잉 내리기 전에 크리스텐더가 꼬부가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농구고요. 아 이거 로아이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잘 깨네요. 자 이제 끝까지 끌고 가는데 싶었습니다만 이걸 빠져나왔습니다. 각신이. 자 역콤보까지 추가타 한 대 더 때릴 수 있... 아 안 돼. 슬라슬 뒤쪽으로 나왔고요. 네. 아 무서워요. 소리 들어보세요. 아 지금 드라군의 2대1까지 갈 분위기. 어우 붙잡고요. 풀어냈고 레이저 좋습니다. 끝납니다. 네, 2대1까지 가네요. 끝나요. 벽까지 부시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베이스는 각지 선수가 일단 포문은 여는데요. 아 여기서 올립니다. 여기서 올립니다. 자, 어? 아. 이걸 올리다 가네요. 자, 너무 아쉽네요. 자, 찾기. 자, 이거 어 기대로 있었습니다만 끌어 올리지 못했고요. 자, 어퍼. 어퍼로 자 사서 올린 것. 이거 콤보 다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자, 야. 왼쪽 잡았습니다. 왼쪽 이거는... 좀 약하게 한 바. 아 서로 약하게 한 바. 어, 끝났어, 끝. 자, 끝났습니다! 각신이! 아, 각신이 조 1위로 올라갑니다. 아, 1-1 싸움에서 결국은 각신이가 레전드를 잡고 네. 각신이가 1위에 확실히 올라가네요. 아, 지금 아 전승으로 올라갔고 정말로 강력한 모습이에요. 버스터즈 시작 때 강력한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The winner is you! 각신이! 승리를 축하드리면서 각신이 승리의 세레머니를 보여주세요. 마이크 다이나믹하게 각신이 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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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신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다음 테켄 버스터즈 이제 준비된 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8강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나면서 네. 이제 경기 결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A부터 볼까요? 네, A조는 뭐 처음에 보신 것처럼 A조는 나지니 엠파이어, 그리고 진포카 캠베린, 샤베트 웨스턴 중에서 나지니 엠파이어, 진포카 캠베린이 1위와 2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룹 B는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룹 B는 바로 지금 경기를 통해서 각신이가 3승으로 6점. 물론 뭐 세트 패배 1패가 있긴 합니다만 3승 전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4강 대진포가 만들어지죠. 그렇습니다. 레저렉션이 2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4강 대진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룹 A의 1위 팀과 네. B의 2위 팀이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아,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4강 A조 같은 경우는 정말 미리 보는 결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전통의 뭐 강팀이죠. 나진이 엠파이어와 레저렉션 팀의 경기고 이 팀 같은 경우는 신생팀의 강호 두 팀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두 팀들이 다듬어지면서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는 한 팀이 가려지게 되죠. 어쨌든 결승전 경기는 기존의 강호팀과 네. 신생 강호팀이 붙는 아주 그렇죠. 재밌는 구도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치네 팀의 이 뭐랄까요. 이 끌어올리는 이 열정과 더불어서 이 전승 행진 어디까지 갈지 좀 주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4강전 경기가 대진표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결승전 경기까지 이제 4강부터 쭉쭉 올라갈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하나의 매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경기인데요. 올스타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울스타전은 이제 개인전이고요. 네, 그래 개인전입니다. 일단은 8강 토너먼트 3세트 2선수대. 일단 개인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개인의 역량, 예, 개인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의미가 많이 부여가 되고 선수들이 정말 신경전이 치열한 예, 개인사가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8강 토너먼트 3전 2선승제 8명을 뽑는데 지금 네. 홈페이지에서 인기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 올스타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설사 떨어졌더라도 인상 깊은 선수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 또 한 번 보고 싶다 이런 선수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된다면 네,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태킨 버스터즈 8강 풀리그로 진행된 모든 경기 끝이 났고 이제 4강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네 팀 중에 결승전 무대를 밝힐 두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현규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강이다) 8강의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4강에 안착한 최정예 군단. 8강 첫 올킬로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유일무이 프로팀의 독주 나진 이엠파이어. 막판 뒤집기로 4강 마지막 스킷을 거머쥐었다. 역전의 명수 진포카 캠베린. 철권 계보 속 전술의 시대를 재현한다. 태생부터 천하무적 레저렉션. 자, 이거 보죠. 매경기 올킬의 시대를 이어왔다. 진의 거대한 반란 로얄 럼블 각신이. 치열한 생존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승을 눈앞에 둔 네 팀의 숨막히는 추격전. 그 예고된 결전이 펼쳐진다. 다음 주 태켄 버스터즈 대망의 4강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